충청분들이라면 이 맛집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는 아닌데요. 아, 여기가 순대국밥집인가봐요. 써있네요, 여기. 예. 아, 근데 순대가 좀 특이하다. 이거 사서 쓰는 순대 아니고 만드는 건데. 어? 오, 진짜 옛날 식당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오. 안녕하십니까. 몇 년 되셨어요? 지금 우리가 한 300째. 300년이요? 아니, 3대. 3대. 3대면은 몇 년 되신 거예요? 이게 한 85년 됐어요. 85년이요? 순대국밥의 시조새 같은 그런 곳이네요. 저거는 뭐예요? 순대. 여기 이 오리지널 피순대. 아, 이거에? 피만 넣었어. 우와, 옛날 신기하다. 그 피만 넣은 거, 그죠?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사골육수는 매일 4시간씩 가마솥에 직접 끓이고 순대도 매일 아침마다 만든다고 하네요. 아니, 진짜 순대국이다. 진짜 순대국. 진짜 순대국입니다. 와. 아, 근데 내장이랑 맛있어. 엄청 많아. 와. 밥이 많아져서 나오는데도 지금 이 국물에 이 정도 고기면, 그리고 고기가 큼직큼직하잖아요. 다른 집보다 막 이렇게 일부러 진하게 안 줘서 좋은 것 같아요. 맑기 때문에 이 순대나 내장들이 가지고 있는 맛들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. 저 피순대 처음 먹어봐요. 이거 완전 선지만 들어간 거죠. 약간 입에서 확 녹아요, 그냥? 저 피순대? 그냥 소 선지 먹는 것 같아요. 아, 고소해. 와, 진짜 이보다 더 진할 순 없어요. 진짜 고소해요. 그러니까 이게 선지가 부드럽고 그 옆에 이거 밖에 이거는 곱창인가? 곱창. 소 선지처럼 찰지고 찰랑찰랑한 푸딩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맛있어. 어쩌면 야들야들하지? 벌써 삶았으니까. 아, 참 쉽죠. 아.